이제 마지막 전, 부추전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꼬지전, 생선전, 동그랑땡, 두부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부추전을 하겠습니다. 부추전은 밀가루하고 부침가루로 해도 되고 밀가루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농도를 다 맞춰놨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밀가루 1.5, 물한 컵. 아시겠죠? 물이 한 컵이면 밀가루는 한컵 반. 밀가루가 두 컵이면 물은 한 컵. 이렇게 해서 이 농도를 이 정도 되게 맞추면 됩니다. 이 정도 되게.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조금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너무 안 넣으면 안 되니까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될 거예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 저으세요. 부추를 이렇게 다 다듬어서 손질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추가 지저분하면 전도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부추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서 다듬으세요. 여기에다 밀가루 물을 붓겠습니다. 자작자작하게 구워놓고 부추를 넣습니다. 불이 아직 좀덜 달았네요. 불이 좀덜 달았습니다. 밀가루 농도는 아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2대 1. 물 1, 밀가루 2. 부추를 한점 쥐고, 이 밀가루를 약간 훑어주세요. 밀가루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약간 훑어주시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프라이팬이 조금 덜 달았어. 찍 소리가 나야 돼. 너무 두꺼우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얇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고. 전 부쳐보면 이전이 제일 어렵다고 좀 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얇게 부치려고 하니까 어렵는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로 비춰. 그러면 이따가 비춰. 두꺼워지면 안에 밀가루가 안 익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얇아가지고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는 한쪽만 붙이겠습니다. 나머지 이거 두쪽은 나중에 붙이고 촬영하는 동안에는 한쪽만 붙일게요. 집에서는 한쪽을 하시든지 세쪽을 하시든지 두쪽은 안 되게 아시겠죠? 한쪽을 하시든지 아니면 세쪽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홀수로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나물전을 다듬을 때 이거를 가지런히 다듬고 전을 부치고 나서는 여기에 칼을 대거나 반듯하게 한다고 칼을 대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사 음식은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칼을 대서 반듯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아, 이제 다 됐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부치겠습니다. 불을 끄고 그대로 식히면 빳빳해집니다. 채반에 놔야 되는데 채반이 지금 없어서 접시에 다 넣겠습니다. 채반에 놔야지 이게 반듯하게 잘 식어요. 채반에 알이 있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 붙였어요. 아, 다섯 가지입니다. 꼬지전, 생선전, 동그랑땡, 두부전, 야채전. 자, 이렇게 해서 제상에 고일 때는 집안의 풍습에 따라서 고이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꼬지전을 잘 먹을 줄 몰라요. 보니까 정식으로 먹는 방법은 이게 야채가 양념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고기만 양념이 돼 있지. 그래서 이거는 원래 어떻게 먹는가 하면 이렇게 꼬지를 뺍니다. 상에 올릴 때. 자, 꼬지를 뺐죠. 꼬지를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상에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죠? 이제 이걸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여기 양념 간장을 만들어 놨어요. 양념 간장을 간장, 마늘, 파, 그 다음에 깨소금, 그리고 식성에 따라서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약간 넣어도 됩니다. 많이 넣지 마시고 냄새만 나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름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상에 놓을 때는 이렇게 잘라서 이걸 이렇게 뿌려서 놔요. 간장.
찍어 먹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침에 상에 넣으면 됩니다. 자, 지금 다섯 가지가 다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카메라에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잡히죠. 자, 이건 양념으로. 명절 때나 제사 때나 전 맛있게 부치시고, 분량을 적게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분량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 상에 올릴 것만 하세요. 감사합니다.